20대 총선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해온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의 권영창 예비후보가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. 권 후보는 그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로 불신과 분열이 심화됐다며 지역 화합을 위해 총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상주 의성 군위 청송 선거구의 성윤환 예비후보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성 후보는 부당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능력의 한계로 바로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